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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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강강. 제 지쳐 보였나 보죠? 아 근데 아까 여기 와서는 저희 피디님도 그랬지만 뭐 피곤해 보여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하다 보니까 얼굴이 또 상기가 되네요. 예, 역시 저는 불만을 먹고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너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피곤해 보여요. 근데 정말 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졸리냐 피곤하냐 못 잤냐 12시간을 자도 그러고 낮잠을 자고 와도 그러고 저도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 이렇게 막 상큼하고 막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소원인데 제일 많이 들은 게 뭐가 불만이냐. 좀 무표정하면 너무 이렇게 시무룩하고 좀 피곤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눈이 좀 번쩍 뜨였으면 좋겠는데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좀 이렇게 저만 보면 사람들이 뭐 상큼해요. 뭐 되게 뭐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랑 있으면 나르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제가 정말 모든 제 남자친구들 그 여자친구들 모든 친구들 통틀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너랑 있으면 나른해져였어요. 게을러져랑 성적도 떨어지고. 여기 이 짧게 보내주신 오늘 걷어주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좀 보면서 아까 너무 즐거웠는데 본인들은 고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됐잖아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지.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개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상해요. 이게 고민인가. 제 책 제목이 원래 무슨 고민인가가 아니었어요. 극다위가 고민이야? 막 이러려다가 말았는데 어쨌건 하나하나를 제가 너무 가벼이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뭐 어쩔 거야. 뭐 같이 울 거예요. 울 시간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거를 공중에 올려서 누가 치든 날아가든 고민을 산산분해해서 공중분해하고 가시는 걸로 컨셉을 잡읍시다. 일단 어떤 분이 88년생이면 몇 살이죠?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어려 그쪽은? 28 대신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자 소리를 들어봅시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안 드신 분들은 평균이다. 자, 자존감이 높다라는 분들 이렇게 얼굴이 포스가 일단 있으세요. 자, 자존감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뭔가요? 당당하죠. 당당하다. 솔직하시네요. 화가 덜. 그렇죠. 상처를 주니까 나는 화날 일이 없죠. 그렇죠. 또 당당하시기 때문에 또는 자존감이 높으셔서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시죠? 마음 아픈 이야기를 웃으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다. 자, 이 증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화가 덜 난다. 남들한테 종종 상처를 줄 일이 있다. 하는 일마다 당당하다. 또는 제가 금방 까먹어요 요즘. 아픈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어떻게 들리세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죠. 자, 자존감이 낮다고 하셨던 분들, 예,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이유, 낮아서 안 좋은 거든 본인이 느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막 어떻게든 뭐 나몰라라고 싶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든다. 또 자존감이 낮으시면 어떤 행동이 나오나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또 모든 게 내 탓이다. 너무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자존감이 높은 것과 낮은 건 이런 차이예요. 높을 필요도 낮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분은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요. 근데 아까 손 안 드셨던 많은 분들,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지? 먹는 건가? 그게 왜? 자, 낮으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낮은 게 아니고 민감하신 거고, 높으신 분들이 또 못에 처먹어가지고 그러신 건 아니고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처럼 자존감과 인정받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존감은 살아있으시면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높아지면 되고 필요 없을 땐 낮출 필요도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때는 아파서 힘든 분들 앞에 가서 자존감을 높일 것도 없고 너무 불필요하게 자존감이 높았다 낮았다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뒤지지만 않고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내 자존감이 필요할 때 하시면 인정받으시면 돼요. 계속 인정, 자존감이 높다고 자주 인정받으세요? 주변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잦은 충돌도 많으시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잦은 충돌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느니 내가 당하고 말지죠. 자, 잦은 맷집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건 무신경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내가 자존감이 낮아라고 느끼면 그래서 인정 못 받는다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직도 살아내 있구나. 내가 지금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할 때 나서시면 인정받으시면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인정받았다고 자존감이 높으신 거 아니죠? 원래 그러시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싸우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분들을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라고 평가 절대 안 하시는 거 아시죠? 허짐 얼마나 밝아요. 이런 이쪽 낮으신 분들 얼굴이 온화하잖아요. 예. 저도 인상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존감이 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요. 그러면서 샹 뭐 이러면 그래서 제 별명이 빙그레 샹년이에요. 너무 자존감 낮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라면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어넘길 거라도 제겐 지금 가장 큰 고민이죠. 저희 작은 딸이 전교 꼴찌입니다. 웃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중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지만 공부를 못해서 무시를 당한다는 걸 아이는 압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약간의 왕따도 당했죠.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남들 배려도 잘하는데 과외도 학원도 다녀봤고 제가 가르쳐도 봤는데 영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지 앞으로 3년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버틸런지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3년 잘 버틸 수 있겠죠? 읽어보시고 상당 가치가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도 깜깜해서. 제가 이거 안에서 되게 크게 웃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런 고민을 안 했지? 딸이 전교 꼴찌였는데 한 번 저도 전교 꼴찌 한 적 있어요.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학교를 잘 못 갔었어요. 뭐 아파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고민하는 자가 따님이 아니고 어머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따님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금 TV 뭐 보고 있을까? 어머니 여기 와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따님은 분명히 집에서 TV 보고 있겠죠? 목요일날 애들이 보는 프로가 있을 거예요. 주말이면 런닝맨이라든지. 자, 아이는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면 그것도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니까.
해도 안 된다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고민이 안 된다면 또 고민할 게 아닙니다. 3년간 공부 말고 할 것도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초반에 우리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 드렸듯이 어머님이 참 낙관적이세요. 되게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뭐 패스해도 된대요. 그리고 웃어 넘길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본인이 약간의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아이도 되게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 아이가 공부와 성적 때문에 인생이 어떨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한가하게 여기에서 이 고민 안 쓰시고 있겠죠? 뭐 그냥 과외 선생 누구 뭐 해가지고 남편의 그냥 뽕빠를 내서라도 과외비를 하고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하고 뭐 하겠죠? 그런 어머니가 아니셔서 이 아이는 잘 클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전교 꼴찌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이 아이의 이 아이가 느끼는 엄마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요?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가. 그렇죠. 역시 엄마는 왜 굳이 그런 걸 고민할까? 어쩌면 아이의 다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도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또 어머니가 가르쳤다라는 데 또 맹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동네 제가 과학을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 딸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야, 내가 과학은 가르쳐줄게. 그래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과학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더 떨어진 거예요. 저 그 집 남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를 관두고 소질 있는 미술을 준비하면서 이제 외국 유학 갈 걸 준비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근데 온 동네가 응원을 해줬어요. 아, 해도 안 될 것 같더라니 막 이러면서 과학 나 때문에 망치긴 했지만 제일 크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부모님들이 낙천적이세요. 그 친구 어린 친구의 부모님들도 어머님이 더 많은 걸 공부하셔야 되세요. 애보다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또는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무언가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영어 과외 수업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도 1등 2등은 올리는 건 중요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더 많은 길이 있지 않을까를 보시게 될 좋은 계기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숙제가 많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건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오빠가 딸이 셋인데 둘째 조카가 태어날 때 칠삭동인데 1kg이었어요. 정말 그것도 한 달을 버텨서 태어나서 1kg이었는데 막 인큐베이터도 요만한 데 들어가 있었어요. 막 여기에 뭐 이런 거 붙이고 심전도 이런 거 하면서 애가 막 바둥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 밖에 윈도우에서 온 가족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막 빨개요 애가 요만해가지고 미숙아니까. 그래서 의사는 매일매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오빠가 애가 막 바둥거리는 걸 보고 있는데 활발하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들은 활발하네. 그러더니 가서 밥을 막 먹고 와서 여전히 활발하네.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봐도 빨간 게 이거 힘도 좋아 보이고 뭐 밥 먹고 오자. 근데 의사는 매일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3개월 준비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3인데 이제 재수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뭐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우리가 그 인큐베이터에 이해가 있을 때 소원했던 게 있거든요. 건강하게만 잘 줬으면 좋겠다. 크면서도 뭐 청력에 이상이 있다 뭐가 있다 늘 검사하면서도 얘가 어릴 때 힘들었는데 건강하게만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그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도 건강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애가 고3에 지치고 체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다 잊으시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 어머님의 소망을 위하신다면 그 부분을 어머님이 열심히 찾고 공부하시면 새로운 영역을 어머님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전에 장애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님의 그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희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부모가 그런 자식을 키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 부모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주 글로벌한 어머니가 되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그 아이를 통해서 길을 찾았지 아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머님의 고민이 바로 어머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디렉션을 주는 고민이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거, 이 아이한테 어떤 소중한 걸 줄 수 있을까, 삶을. 이 3년 동안 먹먹하게 칠판에 멍 때리고 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어머님이 고민하시다 보면 그게 어머니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고민은 뭔지 전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고민하신다는 건 어머니는 지금 뭔가 새싹처럼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아이답게 나답게 키우는 거. 그걸 찾으시면 전국 전 세계 꼴찌 어머니들한테 희망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느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박수를 한번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고민이 들어왔어요. 익명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에서 느낌이 없습니다. 다른 일상은 무척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헤어지기 싫은데 아 둘 다 그럴 때 할 때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 해야죠 뭐. 중요한 건 다른 일상이 무척 잘 맞고 성격이 잘 맞는다. 헤어지기 싫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오래 만나면 그게 막 너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응? 아, 안 와요? 계속 있어요? 그래요? 마음에 드는데? 이런 한국 남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인가? 내 주변은 왜 40대에 다 뭐 손도 닿는 걸 괴로워하는지 그렇게 제 앞에서 몸을 아끼더라고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몸을 육신을 아끼시는지. 어쨌건 자, 어떤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알면 참 좋겠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뭐 테크닉의 문제인지 분위기의 문제인지 여자 몸매의 문제인지 각자 이유가 있는데 33세 남자분의 고민,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뭐 무엇부터 시도를 해보시고 약을 쓰시고 뭐 그레이의 50색깔인가 뭐 그걸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면 본인 안에 세디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알고 보니 남자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떠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고민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거의 부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한 40, 50 정도 되신 부부의 이해가 아니고 33세 젊은데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이쪽에 기쁨이 없다라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는. 근데 너무 좋은 그 관계라서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뭐 선택해라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어디에 더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이 맹점이죠. 33이면 뭐 마흔이고 쉬운이면 모르겠지만 자 33세 남자분인 이분신한테 저는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얼마만큼까지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 거에도 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거겠죠. 이미 중요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잘 맞아. 헤어지고 싶지 않대. 근데 어쩌면 본인한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를 깨닫는 고민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어떻게 노력을 해보자. 뭐 약을 먹어보자. 뭐 무슨 거기 가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나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거짓된 관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플라토닉이 그렇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또 바뀝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이퀄 욕망이에요. 그 욕망의 끝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욕망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쳐드셔야 된다면 드세요.
근데 그 욕망이 뭔지 확인해 보지 않고 계속 사시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50대서 다 늙어서 아무 의욕이 없이 살 수 있어요. 늙어가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그 수비학 강의, 섹시한 수비학 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욕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거. 제가 타로 카드를 할 때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은 마차고 감정은 말이고 말이 이끄는 거를 잡는 게 마부인데 그게 이성이에요. 근데 이성이 말을 감성을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성은 감성의 얘기를 들으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친한 사이에 안 될 일이야. 이거는 너무 부도덕해. 이렇게 미리 이성으로 말을 뭐 꽃마차 말 끌듯이 때려잡지 마시고요. 아 얘가 왜 여기서 길길이 날뛰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살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질문은 내가 아주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기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만 부각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고민 하나가 아주 또 재밌는 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고민이 됩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이분. 더 끌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정진해도 모자라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느라 고민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여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분이 여자분과 헤어질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또는 근데 두 개 중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늘 실패할 겁니다. 어느 게 더 견딜만한지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잘 되는 건 잘 돼가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잘 된다라는 건 쭉 잘 된다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뭔가 변화 시점이 오는데 A와 B 중에 무엇이 나한테 좋을까라고 한다면 나한테 무엇이 좋을까를 알아야죠. 근데 나한테 좋다라는 의미를 모르는데 무엇이 좋을까를 찾아다닌다는 건 결국 중구난방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한테 무엇이 더 견디기가 쉬운지를 하면은 그 선택은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좋은 것도 어떨 땐 힘들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운인데 그때만 잘 되는 운이었으면 어쩔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을 망해갔는데 한 번 잘 된 것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가들 많아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게 강원랜드에 차 놓고 죽으러 간 사람들 많습니다. 한 번 잭팟이 터지면 못 떠나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위험이거든요. 근데 내가 바닥이어도 견딜만한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힘들어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남자분의. 근데 두 번째 질문, 이 여자분의 이게 성관계의 만족이냐 아니면 대화의 만족이냐 어느 게 더 견디기가 쉬운지 이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결국 본인이 질문 하나와 답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라는 거. 항상 이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더 끌리는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끌리는 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끌렸다가도 안 끌리는데 내가 더 이 상태가 오래된다면 섹스리스로 계속 지내는 것과 대화만 계속 나불나불하는 것과 1년, 2년, 3년 됐을 때 어느 걸 더 견딜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또는 이 남자분이 선택하시면 더 잘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동시에 그 답과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질문하신 분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 또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흔한 고민이면서도 우리 모두 해봤었던 고민이죠.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이후로 앞으로 사랑을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마음을 끄는 남자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주변에서도 보면 한번 깊은 사랑을 한 뒤로 다시 인연을 못 만나 계속 싱글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제 미래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가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깊은 사랑도 못하고 계속 혼자 있는 저도 있어요. 본인의 미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깊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연을 못 만나고 꽤 오래 남자를 만나셨죠?
좋아하셨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사랑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정상이 아닐까요? 예. 그 긴 시간만큼 익숙해했던 게 있는데 분명히 정상인데 근데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못 만날까 봐 문제시죠? 이미 이분은 만날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만나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그 주변에 이거는 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싱글이 많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점점 혼자 살기 좋은 방식으로 점점 더 독립적으로 되어가요. 모든 상황이 혼자 살기 아주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뭐 주변에 커플이 또 많으면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사는 그 동네가 좀 이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약간 좀 독특한 동네이긴 한데 싱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한 분이 후다닥닥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외로움을 탔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 싱글이고 했었는데 되게 친한 친구가 아주 그 잘 사는 커플이 있었는데 이 친구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다 잘 지낼 것처럼 느꼈던 거겠죠. 어쩌면 저도 그래서 친구들이 싱글이 있고 그런 데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다 싱글이다 보니까 다 집안에 박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게 있다 보니까 기대한 것만큼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외로움이 축적되지 않으면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딱딱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좋은 방법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처럼 뭐 미래에 혼자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고 이미 본인은 준비가 되셨으니까 미래 혼자 되는 게 싫으시면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랑을 하시다가 혼자 있는 건 선택일 수도 있고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빨리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되신 거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못 만날 것 같은 느낌 내 마음을 끄는 남자 애시당초 이런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약간의 뭔가 동하면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간관계세요. 관계. 관계 너무 힘들죠. 인간관계가 쉽지 않네요. 저는 나름대로 관계에 있어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끔씩 제 선을 넘어 마음대로 휘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데 차갑게 대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맞춰주며 참다가 나중에 스스로 폭발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끊어진 관계들도 있고 틀어진 사이도 있고 이런 인간관계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도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다가 전반적인 관계 맺기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경계심도 커집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존감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 높으신 분들 저기 학원을 하나 차리세요. 자존감만 건드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자존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이 고민을 최근까지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타입이에요. 딱 제 타입이에요. 이분 솔카드도 심지어 저랑 똑같은 여사제시네요. 예, 저도 나름대로 나만의 선이라는 걸 그어놓는데 안 보이는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온다고 제가 지랄을 해요. 사람에는 저는 이제 건물 인테리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쓸데없이 인테리어 책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한때 한옥 같은 데서 되게 살고 싶어서 한옥의 장점 뭐 구들장 아궁이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 한옥은 참 이상한 집이다. 이 안방이라는 거 방이라는 건 참 이상한 구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철문이 있는 아주 견고한 성 같은 건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든데 열면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있고 접견실이 있고 뭐가 있고 방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한옥은 문도 허술하고 방도 허술하고 근데 안 보이는 윗목 아랫목이 있어. 저희 세훈이가 시집을 왔는데 다 뭔가 각자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우리 남의 집에 가면 각자의 자리가 있죠. 보이지 않는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야 될지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힘들었을 텐데 좀 누워 그러면서 비계를 줬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 안 앉아 있습니다. 눕거든요. 수연이가 비계를 받고 도대체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앉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이렇게 모로모로 누워있는데 어디 낑겨서 눕겠어요. 편히 누워 이러는데 한 1년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눕는 자리가 있어요. 즉 분명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제 경계를 갖고 살아요. 아빠가 앉는 자리, 엄마가 앉는 자리, 그 뭐 애들이 앉는 자리, 윗목, 아랫목. 이 한옥이라는 건 경계가 없는데 경계가 확실해요. 밥을 먹어서 밥상을 놓으면 식당이 되고 공부 책상을 놓으면 공부방이 되고 이불을 펴면 침실이 되고 요강을 놓으면 화장실이 되는 훌륭한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동자몽이 만든 세계처럼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경계를 해요. 어제 여기서 요강에다 똥까지 썼는데 밥 이거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깨끗하고 먹으래요. 뭔 소린지.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적정한 공간에 이 분할이 그리고 경계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예민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금을 그어놨는데 그 투명금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가 금이야라고 말도 못해요. 저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들어오는 금을 보면서 내가 짜증을 받는 거죠. 아씨 또 밟았어 또 밟았어 또 왔어 막 너무 가까이 와 막 이러고서는 그걸 참다 참다 못해서 너는 내 금을 밟았어 아웃이야 그러면 저 친구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어디가 금이 있고 만약에 내가 금을 넘었을 때 미리 얘기를 하지 난 얘기했어 어떻게 되게 크게 언제 지금 너 지금 화난 거야 무지 났어 안 들린 거예요. 우리 이분 깜장별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하고 맙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분 폭발했을 때 이렇게 한 거야. 아이씨 이 정도예요. 뭐 이렇게 들어오고 부시고 막 난리를 지랄 용천을 해야지 사람들은 얘가 좀 뭐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조용히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두들겨 부시고 막 난리를 칠 수 있을까요? 금도 조용히 투명금으로 그리는 분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싫어 이러는 분을 결국 이분은 어떠셔야 되냐면 한계까지 간 다음에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사소통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난 얘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귀구멍이 막힌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데시빌상 화난 게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더 크게 말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내 금이 여기까지라는 거를 뭐 보여주시고 넘고 안 넘고 그런 거는 본인이 컨트롤을 못해요. 금이 저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누군가가 넘나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이분은 인간관계에서 본인이 무시당하고 있다. 자존감이 그래서 낮아진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라는 피해의식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 금을 밟았다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끊거나 자르거나 무례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금을 들어오면 뒷걸음질 한번 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그 금이 확장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번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를 휘젓고 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이지 않는 룰을 걷고 괜히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즉 아무도 본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본인을 휘젓고 다닌 적이 없어요.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건 감정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자존심 상하시거나 의심하시거나 자존감을 낮다라고만 비관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아, 쟤는 저렇게 넘나드는 애구나. 나를 휘둘르네. 근데 안 싸워서 휘두르지 않게 할 수 없다면 그냥 같이 휘둘리세요. 기분만 안 나쁘면 돼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할 거고 그거를 끊지 못할 거고 그때그때 경고하지 못한 건 바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안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많은 포용력을 그래서 키우실 수 있고 이해심 또는 사람마다의 새로운 것들을 찾으실 수 있는 오히려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해서도 바보라서도 아니에요. 저도 그걸 깨닫는 것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 그걸 그랬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잠시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넌 병신인가? 나 왜 나이를 많은 처먹고도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욕을 하고 뭐라고 한들 내가 속이 안 편했을 텐데 내가 또 하나를 배우는구나 하고 뒷걸음치고 그 사람이 뭐 끊고 자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봅니다. 관계는 제일 쉬운 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끊는 거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요. 잘 내버려 두셔야 돼요. 어장관리가 아니고요. 내 기분, 상황, 모든 변수에 따라서 관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끊으면 끝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자꾸 만들고 뭐 배수진을 뭐 쳐버리고 뭐 그딴 거는 개나 줘버리고 욕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정말 끈을 깐 게 아닌 다음에는 언제 어떻게 또 볼지 몰라요. 저도 자꾸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맨날 물어봐요. 내가 그때 얼마 껐었냐? 막 물어봐요. 아니 아, 그때는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또 봐요. 그때 분명히 죽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끊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또 보게 돼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덜 쪽팔리고 아주 쪽팔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모르시겠다면 특히 이런 분은 내가 이 금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질도 아니고 그게 못나서는 아니라는 거. 나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그냥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면 좀 피하시고 아니면 괜찮으면 또 만나시면 됩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기분 내킨다고 확 끊고 연락 안 하고 잠적하고 이게 반복이 되시면 본인만 손해세요. 무슨 손해냐면 그럼 정말 능력이 떨어지는 게 돼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거라 같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거. 본인이 못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본인은 그저 안방 같은 분이세요. 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장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본인이 강점이 되시는 거지 편한 사람으로 알아? 날 구불하네? 무시하는데 확 잘라버려. 그러면 그나마 있던 장점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쪽 사람이 오 강단 있는데 이럴 줄 알아요? 미쳤는데 그래요. 어제까지도 구불을 잘 참고 있다가 오늘 난 그래서 너가 너무 싫었어. 그러면 오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괜히 그 뭐지 되게 유명한 여배우인데 그 조그맣고 아주 포스 있는 여배우신데 그런 고민을 하세요. 내가 좀 까다롭잖아. 그래서 좀 까칠하잖아. 그래서 너무 그런 욕을 많이 먹어서 되게 잘해줬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또 까칠해진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까칠하다 그랬는데 이제 미친년이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까칠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뭔가 포스 있는 여배우가 될 수 있어요. 본인들도. 그러한 컨셉을 아예 한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정말 이거는 물리적으로 힘든 고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전 입사 3개월 차 신입인데요. 회사에 다른 불만은 없는데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사무실에서 전자담배를 핍니다. 향 같은 걸 넣어서 피우는데 이 연기를 맡으면 두통이 옵니다. 그러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고 다들
안 피는 분들이 말은 없고 다 높으신 분들이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습니다. 대리부터 부장까지 다 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고민되겠죠. 불법이라고 신고하라고 지금 부장 대리 입사 3개월이야. 정의를 실현하고 잘릴까? 자, 언니 지금 방금 그랬죠? 아주 무서운 여자야. 응? 야, 신고하신대요. 불법이래요. 예, 그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질문하신 분. 이분 지금 그 말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생의 장그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13개월이면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다고 되게 소심하게 책상마다 과태료 10만 원 뭐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막 부장 대리 끊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자담배면 이것도 세금을 물어야 돼. 그래야 안 피지.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분의 진짜 고민은 진짜 뭘까요? 여기를 본인처럼 멋있게 말하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참아야 된다는 게 이분의 가장 원초적인 근데 이걸 참아야 되는데 신입 3개월에 그냥 뻐끔뻐끔이 그 옆에서 향인지 뭔지 막 다들 무슨 소굴에 있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과태료 10만 원 정말 훌륭한 대답이긴 한데 예, 그리고 멋있게 10만 원 신고 다 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벗어나가고 싶어. 신입 3개월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부장 대리를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오빠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예. 어우 담배 끊으시는 용기가 가장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뭐 전자담배도 뭐 포스가 있으시네요. 뭐 향이 좋아요.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빨리 끊으시라고 잘 되시길 빈다고 뭐 음료도 갖다 주고 뭐 이래야 될 판에 방독면을 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이분의 고민이죠.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일단 이 두통을 견딜 수 없어서 업무에 이거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우리 작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안에서 한번 입에 피를 머금고 뿜어야 된다라든지 뭐 쓰러져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린다든지 마구마구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 꿋꿋이 다니셔야 됩니다. 이 직장에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자 아로마 뭐요? 발향기 본인도 같이 피우시던지 아니면 이 연기를 맡으면 두통이 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시스템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너무 치명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 담배의 향기도 정말 물리적으로 괴롭긴 하겠지만 저도 목도 안 좋고 흡연을 해본 적차 없는 순정이에요. 이 폐가 순정인데 처녀적부터 나이 한참 드실 때까지 담배를 피신 저희 어머니보다 폐가 안 좋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담배를 끊으시고 거의 한갑 되실 때 끊으시고 엑스레이 찍으시면서 겁내하시더라고요. 난 담배를 너무 오래 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 나보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엄마, 넌 뭐 했니? 막 이러더라고요. 저 안에서 저도 막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운데 의리시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의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부장 대리님도 갑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를 핀다라는 게 불쌍하다라는 거죠. 돈은 없죠. 끊어는 봐야겠죠. 그 나이 됐으면 이제 체내 지방도 많아서 뭔가 해봐야 되는 그 발악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송하지만 이건 숨길 일이 아니니까 이분 어느 분이시죠? 숨길 일이 아니니까. 아 여자분이셨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자분 앞에서 막 이렇게 뻐끔뻐끔 하시는 거예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들을 개선시키거나 바꾸려는 방법이 아니고 그분들이 빨리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본인이 여기서 견뎌야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미인계 이런 거는 안 되시고요. 오래 못 가요. 자,
실리적으로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 지장이 커서 일을 하시기 힘드신가요? 아, 네. 아, 배치를 옮겼는데요. 그 자리가 원래 담배를 피는 휴게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저희가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오게 아, 된 거죠. 담배도 피우세요? 아, 제가요? 아니요, 저기 그분들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자담배를 네.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실이 있어요?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실이 아니고 거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무실이 있고 약간 탕비실 같은 곳이 있는데 그 공간에 나가서 피셨었어요. 근데 그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거기에 본인만 계시나요? 아니요. 담배를 피우는 대리님과 팀장님이 같이 다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고 아,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피시는 아, 거죠? 네. 그분들도 본인 좀 눈치 보지 않으세요? 아, 네, 보십니다. 예. 네. 근데 그분들 눈치 보시는데 계속 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네. 아, 사실 너무 괴로우신 건 알겠는데 네. 정말 이거는 참는 거에는 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담배가 아니고 끊으시려고 하고 눈치도 보는데 함께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약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좀 처세라고 할수 있어요. 적을 돕는 게 되게 빨라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원통원하지 않던. 그 일을 내가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이 상황을 종결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담배를 빨리 끊어서 이 전자담배도 필요 없는 그날까지 그 날짜를 단축하기 위해 본인이 할수 있는 뭔가 정말 열심히 하시면 더 눈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니까 욕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뭐 은단을 주신다든지 뭐 쪽지를 주셔서 정말 전보다 피시는 횟수가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뭐 향이 좋으네요 막 하면서 본인이 여기에서 전 직장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직장에 맞는 사람입니까? 사업에 맞는 사람입니까?를 물어봐요. 두 개에 맞는 전형적인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직장도 맞을 수 있고 사업도 맞을 수 있고 둘다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말 뭔가 골고루 갖추시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속세에 별로 없죠. 다른 데 모여 계시잖아요. 감옥 아니면 종교 계통에 이렇게 모여 계세요. 근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이런 거죠. 타고난 나는 인간관계가 싫을 수도 있고 또는 의사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환경 때문에 분명히 내 안에서 나만의 가꾸는 엑스칼리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안에 나만의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요긴한 상황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것뿐이죠. 그래서 면접을 보시거나 하시면 외향성에 뭐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을 막 뽑아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와요. 얘네들은 맨날 우자 막 이러고 일찍 뭐 놀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막 인간관계를 풀고 뭘로 하고 정말 실행력 있게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죠. 근데 내향성인 사람들은 왜 문제 해결에 능할 수 있냐면 이 남들이 많이 가는 상황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길을 갈때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데 그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 섞기가 싫고 내가 백만 번을 뺑뺑 가도 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비게이션 만들었다고 누누이 얘기해요. 물어보기 싫으니까. 창의적이잖아요. 본인만의 무언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건강에 무리가 오면 그 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호흡곤란이 오면 그건 뭐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이 고민을 하신다라는 건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겨내고 싶은데 답이 없으신 거죠? 계속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쟤를 죽여? 잘 어떻게 죽여? 아니면 저 전자담배를 같이 펴? 뭔가 열심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게 본인이 이 직장에서 진짜 배우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보내주신 고민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존엔 연습한 여자예요. 그냥 안 떠들어요. 뭐 올라가면 떠들잖아요. 매일매일 친구들 그 동네 바보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거기서 셀렉션 한 거 얘기하는 거지 그 지루한 얘기를 들은 제일 많은 동네 친구들이 있는 거죠. 본인이 더 고민하셔야 되세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궁리를 많이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직장생활에서 본인이 찾으실 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생각해낸 게 겨우 해낸 게 망했어. 상관없어요. 이러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본인만의 방법, 이 상황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더 궁지에 몰아가는 이 상황에 본인은 나만의 엑스칼리버를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의사소통뿐 아니고 이 상황뿐 아니고 조직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타진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필살기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궁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세요. 이미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지금. 근데 아까 저기에 계시는 잘생긴 남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두 분이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느낌이 좋네요. 저도 조직에 잘 안 맞는 애였기 때문에 한 번은 저 딴에 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가니까 책상이 옮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있던 마케팅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거기에 내가 봐도 이상한 애들이 또 있어요. 걔네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세네 명이 모여 있었어요. 각 부서에서. 폐인들이었죠. 그래서 가만 얘기해 보니까 뭐 알만하죠. 뭐 이러고 니네들이 견디려면 견뎌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폐인들의 공통점이 낙천적이었어요. 일을 안 시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월급도 나와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정말 어떨 때 좀 기분이 나빴냐면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가려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밥 사줄게 가니까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소문이 우리랑 놀면 승진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왜 승진하려고 그러지 막 이러고 한쪽에 이렇게 있었던 분은 그래도 같은 대리급이었는데 죄송하고 말도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에요. 그래서 그 팀장이 결혼하신 분이고 애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리 아니 좀 일도 있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정시 퇴근을 하나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자꾸 퇴근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교육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정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족이죠. 회사에 승진하는 관심 없어. 그런데 매일 그걸 고민해요. 뭐 팀장이 퇴근하려고 근데 일 시켰어 막 짜증나 그럼 그걸 열심히 듣다가 막 적어요. 대리님 뭐 적어요? 나도 팀장 되면 더 나쁘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걸 적고 있어요. 그런 애들끼리 모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회사가 너무 좋아. 일을 안 시켜서. 근데 정말 안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엔 내보냈죠. 근데 그 셋이 다 잘 됐어요.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사실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회사에 몸 바쳐서 막 큰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뭐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직이 안 맞는데 진작에 아는 거죠. 여기서 뭐 승진이고 뭐고 내 타입이 아니다. 계속 자기 개발을 하셔서 그분은 뭐 온라인으로 해서 무슨 뭐지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그 저희 아이들이 뭐 아빠가 제때 들어와야지 교육이 좋다는 그분은 뭐 다른 회사 가시고 하나 좀 날라리 같은 직원이 있었는데 부자 여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 장가 잘 가가지고 잘 살아요. 저는 그때 이제 열심히 낮에는 회사 자고 밤엔 타로 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퇴근 때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약속 장소 가서 타로 보려고 그래서 맨날 밤마다 그 교재 복사하고 막 복사기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있었던 때라서
뭐 회사가 바보가 이상 내쫓겠죠. 근데 그 직전까지 열심히 개발을 했거든요. 안 되면 본인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일단 버티는 동안은 무언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직에 맞고 안 맞고 이 상황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살 길을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가 아니고요. 살아야 돼요.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만인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없다라는 분을 한번 깔아 뭉개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을 설득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저분이 옳아요. 저분은 그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렇죠? 무슨 방법을 택하셨나요? 견딜 수 없으실 때? 저는 견디기가 되게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저런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저런 상황이라면 전자담배잖아요. 그냥 담배도 아니고 네, 전자담배. 물론 저 흡연자입니다. 네. 전자담배 중에서도 이제 향이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분명 자기 머리에 자기가 머리 안 아픈 향이 있을 거예요. 아~ 그 향을 갖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전자담배 향이 여러 종류인가요? 아 본인이 빨리 저기 전자담배 가게를 가셔가지고요 향을 다 맡아보세요. 두 분, 저희 뭐지? 이제 음료수 쿠폰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직장 다니시죠? 네. 너무 잘 지내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 있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네. 좋아서? 아니,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예. 네. 네. 저 같은 타입 좋아하시면 직장 생활 어려운데. 저는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아, 네. 아까 그 말은 통하는데 몸은 안 통하는? 누구지? 뭐죠? 이기주의자? 예. 네. 아, 읽어드릴게요. 오빠가 읽을래요? 예, 네? 아니요. 그러지 마. 아니에요. 오빠 한번 읽어봐요. 아 너무 재밌는 거라서 다음번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예, 읽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큰 고민을 가진 33살 직장인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자라서 직장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결정이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되게 빠른 편이어서 업무나 뭐 일상생활에서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4개월 전쯤에 누군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오빠는 남의 얘기를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질 않는다고. 오빠는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다고 사람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듣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가? 이제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또 뭐 그런. 예.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예. 넌 남의 말 안 들어. 물어봤어요. 넌 나 왜 만나냐? 그냥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다 틀어졌어요.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집 가족 뭐 다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제 결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귀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그리고 그냥 조언하기 바빴던 거죠. 회사에서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게 결점을 이제 정면으로 딱 봤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되게 나 남의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는 건지 아무것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원래 이제 자신감이 되게 자신감 있었거든요. 이제 자신 있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예전에 그 자신감을 다시 회복을 하고 빠른 판단과 결정과 이런 행동력들을 살려가면서 남의 얘기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고민이 큽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저 아까 질문하신 분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차였다니까요. 나쁜 놈은 아닌 것을 만났는데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으시니까. 아, 근데 이분의 정말 병명은 아는 게 병이다죠. 자기 각성을 했는데 불행해지신 상황이세요. 몰랄 때가 훨씬 편했는데 본인은 이쪽에 지금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기 자존감 낮은 쪽이거든요. 아, 오늘 주제가 관계와 자존감인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이분이 마음에 드는 게 이 자존감 낮은 편의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저분이 이 자존감 높으시고 당당하고 귀뚜루 드신 분이 저렇게 자아를 성찰하셔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조금 꼬숩네요.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입는구나. 솔직히 정면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해줬던 친구가요. 이제 원래 이제 그 암묵적으로 결혼이 약속이 돼 있었던 친구예요. 아, 여자분이. 네, 그랬는데 이제 한 참았나 봐요. 네, 아. 계속 참았나 봐요. 아. 네, 그러다가 맨날 지적질만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다른 사람 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그렇거든요. 인생 목표 중에 일부분이었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예, 화살이 와서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종교고 신앙이고. 그래서요. 네,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그냥 이렇게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다 하나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랐어? 막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아니 너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너는 그럼 날 왜 만나냐? 그랬더니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뭐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린 즐거울 때만 만났던 거죠. 슬펐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자기가 마음적으로 슬펐거나 뭐 이랬을 때는 저한테 한 번도 그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주로 이렇게 자존감 낮은 쪽에 가요. 그런 분들은 저런 분들한테 의지하죠.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신앙이고 종교를 잃으신 상태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사실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귀뚱으로 들을 일은 없어요. 귀가 뚫렸는데 막힌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자분도 참고 참으시다가 정말 그냥 물어봤는데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그 앞에 아 내가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종교고 신앙인데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더 이상 그 여자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 즉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사랑해도 그 앞에 더 이상 관계를 맺기가 힘드셨을 거고 내 딴에는 뭔가 순수한 에너지를 갖고 살았는데 그거가 그렇게 함께 소통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본인은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아, 예,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디벨롭할 수 있게 끊임없이 가이드하는 가이던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민첩해요. 빠르고 판단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지만 결정하면 그다음부터 후회 없이 갑니다. 판단해서 책임을 다 지고 일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발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분도 되게 커리어로 뛰어나셨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성 문제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에 있어서는 인간관계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근데 이성 문제에서만 항상 나는 문제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똑같은 여자예요. 일할 때 리더십이 있었던 여자를 남자를 만났을 때 리더십 있게 끌고 가면서 여자인 척을 원하는 거죠.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뭘 보고 좋아했을까요? 리더십. 나를 이 여자가 끌어주겠대. 그걸 믿고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여자는 이 남자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리더십으로 졸라 꼬셔놓고 기대려고 그래요. 나 직장 관둬도 돼? 왜? 이 남자는 저를 돈을 보고 능력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는 그럼 평생 이렇게 혼자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일로? 네. 그거 못 쓰면 죽어요. 저는 기대고 못 사나요? 예, 무거워요. 힘들어요. 기대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요? 기대는 거랑 외로운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찾아서 아주 훌륭히 개발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 모습으로 산다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컴플레인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러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담자 내담 오신 여자분은 요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요가하면 어떤가요? 머리가 찰지고 갸는 선에 젠 스타일에 근데 이분은 어디서 에어로빅하고 오신 분 같아요. 막 우락부락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 오신 느낌이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걸걸해요. 근데 항상 요가 클래스에서 선생님들 학생들과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는데 정말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일단은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 좁은 요가실에서 다들 뭐 나마스테 이런데 나마스테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조그만 요가실에서 하실 분이 아니고 큰 데서 사람들 막 몇백 명씩 놓고 그런 걸 하셔라. 딱 저분 같이 요가 마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을 가리키는 요가 선생님을 하고 대박이 났어요. 그 목소리는 거기서 카리스마를 갖는 거죠. 한 분 한 분한테 열정을 갖고 가리켜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이 좁은 데서 열정을 갖고 하니 이 사람 뒤지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왔는데 그냥 여기 좀 암대가 좋은데 막 갈비뼈가 나가는 거죠. 이분 따라 했다가. 근데 마스터가 되려는 분들은 그런 혹독한 트레이닝을 좋아하겠죠. 필요한 곳에 계시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다고 막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될 때 과신해서 인간관계를 확 가버려요. 관계가 일을 잘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상하게 개인적 관계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다른 걸 원해요. 그냥 그 역할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를 꼬십니다. 뭘로 꼬시겠어요? 너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전에 말로 꼬셔야 돼요. 성대가 결절이 돼요. 한눈 꼬시면 모가지가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대화와 이런 걸로 꼬셔놓고 왜 몸을 안 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몸 보고 왔겠어요? 하지만 대화가 하고 싶어서 나를 만났을 텐데 딴소리 한다라는 거죠. 내가 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제가 이뻐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엄연히 전 알아요. 전 용해요. 참 잘 맞히더라고요. 10년, 15년 전에 분도 와서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게 다 맞췄어요. 진짜 인터넷에 올려줘 막 이러지만 그러니까 오는 거지. 뭐 내가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그걸 처음에 딱 들을 때 우리 저
이기주의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상처가 됐어요. 나는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가졌었던 문제가 바로 저 문제예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놓고 인간적인 관계로 안 가고 왜 나를 저렇게 오해하고 왜 내 말을 저렇게 오해하는지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갈까 막 두렵고 위축되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무슨 의미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야? 인간관계는 내 역할로 맺는 거예요. 본인의 그 조언이 필요한 저런 여자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신앙을 바꾸셔야죠. 오빠 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이건 말이지? 막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여자를 답답해 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디벨롭 되는 걸 보시면서 환희를 느끼셔야 되세요. 물론 중간중간 남자 여자로서 또는 친구면 친구로서 가족과 뭐 부모 자식이면 그 관계에 맞는 것도 한번 이렇게 깨지셨잖아요. 아 너무 이렇게 나가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너무 생각하면 안 되겠다. 들으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노력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를 중요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 상황에서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나를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사랑한다고 느꼈던 분한테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아주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왜 만나? 내 이용같이 그게 이용같이 이용하는 거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면 나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구나. 내 돈이든 뭐 미래를 보는 힘이든 타로든 외모든 섹시함이든 뭐 고양이든 뭐든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다면 난 저 사람한테 효용 가치인 거죠. 본인은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되시는 거고 어쩌면 그 여자분도 본인한테 착각했었던 건 그런 상당한 커리어적인 거에 믿음감 있고 신뢰감을 가졌지만 일상적으로 그거에서 본인이 다른 걸 필요로 하진 않으셨던 거 그 여자분의 착각이기도 하신 거예요. 내 역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 역할로 관계가 맺은 사람하고 서로 계속 효용같이 가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잘못되신 게 아니고요. 본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역할에 아주 열심히 사셨을 뿐이에요. 그걸로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 잊으셨던 것 뿐이죠. 그 부분을 높이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든 점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상세할 수 있는 분을 만나시면 되세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시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처음 보신 것뿐이죠. 저도 스스로를 점쟁이라고 칭하는 게 얼마 몇 년 안 됐어요. 싫었어요. 저도 그냥 조용히 저 뭐 못나지도 않았고 조용히 시집가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꿨다가 개박살 나고 그 이후로도 뭐 그런 꿈을 안 꾼 건 아닌데 이 역할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저도 분명히 뭔가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투명금 때문에도 힘들고 이 역할 때문에 난 분명히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한 거였는데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분명히 궁금하고 힘들다고 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대답해주고 상담해줬는데 상처를 받았대요. 이게 뭔 일인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돈을 안 받은 게 죄였어요. 전문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전문성이나 그게 아니고 그냥 위로고 얘기였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성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담도 여러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카드별로 9가지의 상담이 있어요. 스타일이. 저는 하소연을 못 들어줍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메일 보내면요. 이렇게 메일 보내고 선생님 만나고 뵙고 싶어요. 그러면 으아. 어떡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질문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담배 피는 아저씨들 어떻게 하죠? 이 소소한 질문 좋습니다. 즉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문제를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찾는데 위안이 되고 싶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는 못 들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은 제가 못 들어드립니다 했더니 욕을 먹었어요. 사람을 가리시는군요. 네, 가립니다. 왜냐하면 가리지 않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리지 아니고 조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럼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쪽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있고 그 역할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점은 가질 수 있지만 아빠면 또 아빠의 전지전능 모습 요즘 뭐 아빠 부탁해 뭐 아빠 나오는 프로그램 많은데부터 아빠들이 돈낸 일이 많아졌어요. 애들하고 놀아줘야죠. 캠핑 가야죠. 돈을 써야죠. 캠핑 그거 얼마 비싼 줄 아세요? 아니면 노숙이잖아요. 아니면 럭셔리 캠핑인데 왜 이렇게 아빠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고 난리예요? 안 그래도 피곤해서 뒤지겠는데. 제가 좀 남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렇게 커가지고 저는 솔직히 남녀 평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너무 평등해.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정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 가는 거 있죠. 정수기 가는 거. 여자들이 아 막 이럴 때 답답해서 그냥 들어요. 그 장면을 본 모든 남자 직원이 한 선생, 한 대리 이러면서 제가 다 허리가 안 좋아요. 남자분들이. 전 남녀 평등 너무 싫고요. 그냥 남전 여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할 일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거 들죠. 집에서도 이삿짐 날리면 까대기라고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짐 나르는 거. 저는 냉장고를 들어요. 오빠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휴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전 막 농작을 밀고 그래요. 그래서 전 여자 취급을 받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어쨌건 우리 이기주의자님이 이기주의자가 아니고요. 본인이 제일 열심히 이기적이었던 건 이래서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돕는 이타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소를 떠났을 때 한번 정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친구들이 뭐 고민을 들어 뭐 얘기를 하면 안 되면 잘라요. 야 뭐 좀 만나자. 그러면은 친구가 갑자기 날 만나재요. 이유는 뭘까요? 씨, 고민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야? 막 그럼 아이 뭐 그냥 뭐 할 얘기도 뭐 할 얘기 있는데 나 말이지 요즘 막 끝 그만 나 힘들어 내가 체력이 생기면 연락할게. 그럼 그 친구가 저를 끊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난 용하니까 안 끊어요 걔네들이. 제가 용할수록 걔네들은 기다립니다. 체력이 생길 때까지. 왜냐면 그때 만나면 제가 술 쏟아 주고 밥도 살고 잘 해주거든요. 그 전에 내가 좀 미안해 이때까지 내가 시간이 없겠어 뭐 이러면 기다려요. 본인의 효용 가치를 계속 키우세요. 종교와 신앙은 바꾸셔도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 잘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매력 있죠? 네, 괜찮아. 박수. 그 저기 그 언니 그 뭐 방독면이 필요하신 언니 있죠? 이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연락처 좀 나누시고 그래서 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저씨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분 빠꿈입니다. 아주 예리했어요. 향을 찾아라. 전 정말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그 여자분의 그한테 고마우셔 하세요. 정말로 본인의 역할을 찾으신 거예요. 그 역할이 직장을 떠나서도 계속되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본인의 능력을 키우세요. 그거면 됩니다.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친구로 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아버님 상을 당하셨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왕좌왕해요. 그때 본인 같은 분은 짜잔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상주는 이리 가고 이거 하시겠죠. 그 일이 끝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님이 훌쩍훌쩍 못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땐 그냥 일을 하세요. 친구야 내가 저기 바쁜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일을 하시고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참 잘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고민은 또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대요. 다 서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대신 역할일 뿐이세요. 본인의 효용 가치를 높이시는 게 중요하신 거지 단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귀등에서 귀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귀등으로 흘려드릴 수 있는데 귀가 날리도록 일하세요. 그리고 위축감 느끼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 덕분에 새롭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발견하신 거죠.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자분들? 그렇죠. 오히려 저렇게 솔직하게 난 못 듣겠어 이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몰랐었다라는 건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젠 알았으니까 노력도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안 되고 친구야 난 여기까지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친구가 노력한 걸 고마워할 거예요. 관계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 빼곤 너무 결과를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연락 같이 좀 해보세요. 전자담배 아유 신기무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반이고 더 늦으면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강력한 댓글과 요청으로 이 상담소를 또 열어달라.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편집장이 쪄서 그런데요. 저 냄비받침으로 책 한 권씩도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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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